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김 다 빠졌네요. 아,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정도 소개는 거의 설교 수준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마치고 간식 먹는 시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끊임없이 저한테 친구 목사라고 항상 그러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도대체 손해를 얼마를 봐야 되나? 끝까지 웃으세요. 근데 아, 저로서는 아예 대선배 목사님이시죠. 예,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자꾸 친구를 자기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걸리신 것 같아요. 칠 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아, 여러분과 함께 그 나누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원가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깊은 것이 맞다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좀 그것에 비해서는 좀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붙여본 이름이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함께 다룰 부분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LA에서 왔잖아요. 여기가 필라델피아에 제가 여러 번 왔는데 LA보다 더운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LA보다 더 더울 수가 있어요, 이곳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LA는 지금 한 70도, 72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낮 최고지로. 여기 오니까 지금 85도 없고 90도도 막 거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거기가 추운 줄 알고 거기서도 긴팔 입거든요 지금? 당연히 긴팔 입고 왔죠. 제가 이걸 입고 싶어서 입고 온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입고 나온 거예요. 좀 걷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이렇게 우리 교독을 읽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에 참여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제자니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귀까지 채우니 여매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매장이 신당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고 결혼식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들어보셨어요? 아, 참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 알진 않더라도 저를 본 적이 있으신 분. 의외로 적으시네요. 제가 여기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열린 말씀 할 때 한 번 와서 그때 같이 했는데, 워낙 이 여러 목사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전혀 눈에 띄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박성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하고 같이 안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이번에 알아봐야죠. 그
결혼식이나 혹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배 주일날 뭐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아마 한두 번쯤은 어떤 분은 굉장히 자주 들었던 본문일 겁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유명한 이야기가 사실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혼인잔치 얘기인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듯이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든 게 술이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경탄을 내시는 분들은 내게 할지어다. 어쨌든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로 돌아가 보면 이 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사흘이 됐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 전에 어떤 날이 있었고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아니에요. 그러면 2장을 시작할 때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했으면 이 배경이 되는 장은 몇 장일까요? 여러분이나 저희 교회 교인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군요. 물어보면 가만히 있기 아니면 째려보기.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기 우리가 합니까? 왜 우리한테 자꾸 주고. 아니 2장 앞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죄예요? 몇 장이죠? 1장. 1장. 예. 그 1장으로 돌아가면 2장에 나오는 처음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봤더니 너무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요. 1장에 가서 29절을 한번 봐보세요. 1장 29절. 거기 보니까 처음에 읽기 시작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날이 나온 거예요. 이튿날이라는 말은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앞절은 몇 번째 날이 됩니까? 첫 번째 날이죠. 그럼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그 처음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그러니까 지금 또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튿날. 그럼 몇째 날이에요? 저는 김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하지만 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만 가르치시고 산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또 이튿날이면? 첫째 날 있어요. 1. 이튿날. 또 한 번 이튿날. 몇째 날? 셋째 날. 알았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군요. 오늘 밤에 가서 응원하시고 밥은 세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43절에 또 나와요. 43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그럼 며칠 날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날이죠. 이 네 번째 날에 다가 사흘 후 세 번째 날 사흘 후 그럼 며칠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 맞아요? 네. 자,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수죠.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완전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랑 제일 관계 있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 혹은 유대인에게는 17번째 되는 날에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제일 처음 나온 성경책은? 창세기.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몇 장? 1장. 1장인지 2장인지 기가 막히죠. 바로 2장 제일 처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게 며칠 걸렸어요? 6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래서 합쳐서 7일. 이제 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일. 창세기도 6일과 안식일까지 7일.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10년 숫자나 날짜에 그런 것하고 싹 연결하고 그러면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맞아요. 숨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으시면 좀 마음이 변하실 거예요.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거 어느 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건 암송하실 수 있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너무 유사한 구조잖아요. 너무 유사한 구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이 시작부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서로 이게 연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연결하면 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러면 제7일에 일어난 일이 창세기에서 안식일인데,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지금 본 이 요한복음의 제7일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서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시고 배우셔도 되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 시기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혹시 그 사건은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 하는? 혼인하는. 뭐가 있어요? 잔치. 잔치. 그것도 무슨 잔치? 혼인잔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 그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마지막처럼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fully 임하신다는 거죠.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따라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단순하게, 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했고 가나 혼인잔치라는 게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조금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창세기의 안식일과 관계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와도 연관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대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단번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한 번을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봤습니다. 뭘 또 좋아서 끄덕거리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물론 6일 동안의 창조한 이야기니까 창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잘 보면 창세기에는 구조도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하나님은 마침내 빛이 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첫날이죠. 두 번째 날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물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그렇죠? 이제 나누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바다에 묻힐 드러나게 하셨다 해서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늘과 그 바다를 나누셨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에서 땅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날은 무엇이 창조됐을까요? 네 번째 날. 이게 외워질 듯 외워질 듯 안 외워지죠. 근데 잘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하늘, 세 번째 하늘과 바다죠. 세 번째 날 땅.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그것과 딱 서로 대치되는 것들이 나와요. 하늘의 빛이 빛 광명체와 같은 해, 달, 별.
그리고 위쪽에는 하늘과 바다가 됐으니까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또 바다에 나는 물고기, 땅은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그걸 하면 외우기 쉽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뭘 만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그릇마다 담아야 되는 예수로 빛이면은 태양과 달과 별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서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움직여서 그 바다를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땅에는 짐승이 있어서 그 짐승이 그것을 주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고 그릇에 담을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에 요한이 세례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요한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진짜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베푼다. 우리가 되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고 물에,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 아래로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온다.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상징이 됩니다. 아니, 세례를 다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물 주니까 그냥 받으신 거예요? 사실 세례의 의미 자체가 죽었다가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었다가 산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다고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뭘 지나간 거예요? 구름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어디를 지났죠? 아니, 모세와 함께 지난 데는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해석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출애굽기 있었던 그 바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고센 지방에 있었잖아요. 여기가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그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올라가는데 일주일 뒤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되고 가세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구원을 하셨으면 빨리빨리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왜 하필 바다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갔다 놓으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바다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홍해로 들어가 죽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숫자를 누르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일단 40을 빼주세요.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12을 때리세요. 12이 안 맞는다 7을 해보세요. 7도 안 맞는다. 뭐가 있을까요? 3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숫자의 약 70%가 맞아요. 중요한 숫자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보면
거의 90% 예수. 다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모세에게 속하여 할 때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가르친 호라미스. 이제니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은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십계라는 영화 보면 챔폰 헤스톤이 지팡이로 달리고 거기 쭉 가니까 갈라져서 그 땅을 간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강 밑,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나오는 것을 다시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죽고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죽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양? 자, 어린 양이 언제 나오는 거야? 자, 출애굽과 관계된 어린 양 이야기. 언제 얘기해? 유월절.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이게 좀 연결이 되세요? 아직도 지금도 헤매는 얼굴이신데 지금 창세기 하다가 출애굽하다가 계시록 갖다가 막는 게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자, 창세기에 나온 얘기 잠깐 보류하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고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언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됐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돌아가자. 모세가 홍해를 달릴 때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막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뭐가 불었죠? 동풍.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동풍 할 때 그 바람이 불었다 했을 때 그 바람이란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바다 위에 바람이 분 것처럼 수면 위에 바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면 위에 바람이 운행하시리라. 원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리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 바다 위에서 불었던 그 바람도 루아흐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뭘 말하냐면 창세기에 일어났던 창조 사건을 다시 출애굽에서 재창조, 즉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고개를 흔드셔야 돼요. 혹은 고개를 흔들기에는 뒤에 있는 사람의 눈치가 보이시면 이렇게 이 눈을 이렇게 굴리세요. 자꾸 제가 알아보도록. 안 그러고 아는 척하고 넘어가시면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자, 정리를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 창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온 단어는 창세기 단어도 있지만 출애굽 단어도 있었어요. 저희가 출애굽을 가봤더니 출애굽에서 쓴 단어와 내용이 창세기와 같은 언어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건이 출애굽 때 다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 그 새로운 창조가 다시 언제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나요? 네. 예. 뭐 어렵진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실력으로 볼 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순간의 기분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 강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시는 건데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추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외창조 얘기가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자, 앞에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과 그 창조의 처음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과 아주 유사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것은 그 그릇에 담을 것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창조는 무엇과 관계있냐면 그릇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증거가 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누가 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담으시겠다는 거죠. 진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왜냐? 가나 혼인잔치라는 게요. 사실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 생각했던 그 이제 계시록과 관계된 대단한 혼인잔치구나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는 창조를 친다는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안식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창조를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드디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되게 안식 그러면 쉰다 생각하지만 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쉬는 게 아니다. 당연히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간 쉬신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쉬셨나요? 피곤하셔서? 6일 동안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 얼마나 힘드냐면 내가 7일째는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7일째 하나님을 쉬셨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4장에서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을 얻었다고도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 안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곧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에 있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되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갈까? 근데 천국에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전도폭발 같은 것도 뭐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얘기하시죠. 제가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죠? 틀린 말 하나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도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그 뭐라고 할까? 거부감? 아니죠. 너무 똑같은 데다. 거기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들어갔다. 우리는 좀 가서 좀 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좀 다르게. 팔뚝같이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똑같은 말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너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냐. 처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혼나잖아요. 하나님 물론 놀라시겠죠. 그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절대 그때 김 목사님 이름 나면 안 돼요. 그때 김태호 목사님 이름 안 돼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섰다는 것도 100%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냥 많은 분들이 예수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 예수 십자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구원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는 항상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십자가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부터는 또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어렵지만 쉬운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것도 대답을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물론 그 전부터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근데 인상을 쓰면서 된다고 해요? 좋은 건데 웃으면서 된다고 하셔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전 모르지만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일을 안 물고 대답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신앙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롤러코스터.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쭉 올라가서 그때 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막 올라가다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혼자 설쳐. 그게 한마디가 이틀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말 들으면서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돼. 나 안 해.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우리말로 시험받았다 이거지 그게. 그래 그다음부터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느니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막 힘에다가 또 어쩌다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확 올라가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면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그날 중에 나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인데 어떻게 나쁜 날이 있어요? 전부 좋은 날인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러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은 우리는 아직 내일은 안 살아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인류 역사의 최끝에 서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끝이에요 지금. 아니 그런 기분을 못 느끼시나 본데? 아니 여러분보다 앞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역사를. 우리가 역사의 맨 끝에 있어요. 그 맨 끝에 있는데 그 맨 끝에서 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아, 이 정도 가면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날이어서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를 기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를 악물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안 썼어요. 찌푸리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기뻐하라.
기쁘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했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기뻐했어요. 내가 죽을 자와 같이 되었다 했을 때 기뻐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날과 최고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날은 내 인생 전후로 없다. 그런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혀 납득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이기나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이 물론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잘 참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자 이런 의미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해가 아니라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서를 썼을까? 특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근데 그 앞에 주 안에라는 말이 결정적인 단어인 거예요. 바울도 그냥은 기쁨이 안 되는 거죠. 뭐만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떨어져도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슬퍼도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정말 우리말 말로 비참하게 하루를 보낸 날도 하고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응원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말은 좋은데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냅니다. 일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하고 짜증나는 게 조금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우선 저는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예수님 기쁘셨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항상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항상 안 기뻐하셨겠어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을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셨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요. 그랬는데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기쁘셨을 것이에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죠. 이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닙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그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찡그리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든 하루가 되실 수 있고 오늘 속상하고 답답하고 올라오는 동안 혹시 또 티켓이라도 받으셨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올라오는 동안 자동차에 펑크가 나가지고 그걸 떼고 올라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올라오다가 길 잘못 들어서 김 목사님처럼 우리 여기저기 헤맸을 수도 있고 제가 같이 옆에 타보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로 가실래다가 절로 가고 절로 가실래다가 일로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또 올라오고 했는데 시간이 있는데 짜증나게 트래픽 걸려가지고 30분이면 올 거리를 2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막 짜증이 막 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뭘 이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은 늦어 산 것 같죠? 여러분은 그냥 하루를 때운 것 같죠? 여러분은 그냥 하루를 그냥
내 짜증과 내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는 참 기쁘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식의 가나 혼인잔치가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겠죠. 가나 혼인잔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아직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식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그 모든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완성되어야 할 그 길을 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가나 혼인잔치가 영원한 완성을 뜻하고 있으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기쁩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 또 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주 많은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에서 특히 혼인잔치에 그럼 손님들을 몰락 대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잔치가 그렇게 됐다면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당연한 요청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답변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이여, 이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니 우리 남자들 얘기지만 칼 뽑았으면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했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일을 읽으면 뭐야 예수님의 마음을 바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안 한다는 이유가 있고 해준다고 했을 때는 해준다는 이유가 있는데 둘이 다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구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이 문제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도 가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죽었을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전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받았더니 아유 간통이가 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부인 되시던 분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이렇게 나를 왜 기도해주고 이럴까?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해봤더니 아이고 어떻게 간이 뻑뻑해졌네요.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갖고 할렐루야 그러고 탁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믿게 하는 힘은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어요. 기적 자체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 한 가지로 언제나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론 병을 고친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병 고친 것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 갖고 하나님께 행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역사의 병 고친 정도 갖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만 그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희 교회나 요즘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여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살 길이 정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회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다 보니까 나는 예수는 믿었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아직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지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살자 이쪽으로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결심으로 나는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 거야 해가도 되나요? 적어도 저는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정말 이제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 예쁘지? 옷 어때? 거짓말 해야 돼요. 거짓말하고는 못 살겠는데요? 거짓말 하나. 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다 곧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무언가를 도덕적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만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 사실은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깨끗하게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본래로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됐으며 얼마나 겸손해졌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은 할 수 있습니다. 요 구절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조금 기본으로 돌아야지 않을까.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배우는 거지만 너희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혹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선을 행한다면 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하면 금방 자랑이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합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일 겁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나쁜 점은 그래서 왜 너는 새벽 기도 안 나왔니? 이걸 겁니다. 나는 나와서 주님과 이렇게 큰 은혜를 나누는데 너는 왜 집에서 뒤집어 자고 있느냐? 그거죠. 그게 제일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만큼 잘 믿고 있는 애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언제 성경에서 우리 보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더 재밌고 누가 더 못믿고 이거 갖고 싸우라고 그랬나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 믿음이 조금 있는 자들,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잊어버릴수록 은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어떤 것이고 왜 이게 기쁨이 되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를 아는 거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이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이 앞에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부터 두 번째 중요한 것, 즉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되게 능력으로 해결하 저도 완전히 장로교에서 컸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순복음 계열 장로교에서 컸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올라가서 제가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 산에 산악산에 올라가 오시면 거기 이렇게 돌 같은 데다가 십자가 빨갛게 그러고 있어요. 자연 훼손한 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 거예요. 미리 고백해야죠. 그리고 나무 흔들고 취야.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기도하려면. 근데 그걸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신 분하고 처음 올라오신 분하고 금방 알아요. 산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취야! 신나는 뽑아 주시옵소서. 나무를 왜 뽑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뽑히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를 뽑으려면요, 손아귀에 딱 잡는 나무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흔들어야 뽑혀요. 나무가 뽑으려면 기도하면서. 이거 나무 되나요? 기도원에 한 번도 안 올라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쫙 이러고 있으면. 그럼 운동은 돼요, 운동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무 뽑아요. 그렇게 나무를 뽑고 기도하고, 제가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청년은 될 수 있었는데 신앙은 별로였어요. 신앙.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청년들 보면 청년들에게 열심을 많이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귀하고 착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다고 청년의 모임다고 뭐 찬양대다고 여러가지 다 하는구나. 너무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은혜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멘. 알았죠? 아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내가 이것을 다 하고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아, 올라온 게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솔직히. 못 올라온 것보다 잘한 짓이죠? 또,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드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죠?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치고, 방에 들어가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거 하시다가, 요번 강사 목사님 잘 선정해서 얘기를 하시겠죠? 이렇게 억지로라도 받아내려는 이 강사의 마음.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여기 수고하신 분들 정말 수고한 것은 우리가 100번 만번 박수를 치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이들에게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한 것만큼 동시에 그렇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구나.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한 적어도 한 1, 2년 동안 저는 멀리는 안 보고 있어요. 1, 2년 동안 저는 목사님 10년 동안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저는 정말 10년 동안 잘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신화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역시 아쉽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그거예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모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도 1, 2년 동안 저도 목회 잘했나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깊은 신앙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원과를 못 들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화음이 하나도 맞지 않는 찬양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전혀 설교 말씀 시간에 비록 졸다하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으시고